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하는 첫 번째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장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첫 번째 토크쇼까지 진행이 돼서 더욱더 영광입니다. 자,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뮤지컬 솔라맨과 펑펑마녀가 어마어마한 인기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주인공 네 분을 모시고 첫 번째 토크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각각의 맡으신 배역과 더불어 자기소개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힘! 솔라 파워! 안녕 친구들! 난 지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나 어둠의 악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솔라 파워볼에 친구들의 용기와 사랑 에너지를 모아 지구를 지키는 정의 용사 솔라맨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맨 역할을 맡은 성악가 황예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가 바로 펑펑마녀다. 안녕하세요. 펑펑마녀 역할을 맡은 성악가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안녕 난 세스야. 안녕하세요. 세스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난 덥고 춥고 배고픈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토끼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포키 역할을 맡은 성악가 최예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느낌 자체가 남다르네요. 네. 그리고 세세님은 일부러 귀여운 척 하신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약간 손발이, 네, 오그라들었습니다. 이 에너지 뮤지컬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뭐 어떻게 이렇게 멤버가 구성이 됐는지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이제 그 무대 설 수 있는 그런 제공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의도로 기획된 뮤지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여러분 관계자들께서 저희를 조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리님 오케이? 오케이? 네, 다 들어갔나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희는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 그 실시간 채팅창을 확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으신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성산도라는 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댓글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청산도에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들께 영상 편지. 네. 안녕 청산도의 어린이 여러분. 솔라맨이야. 솔라맨 뮤지컬을 보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으면 이 솔라맨이 언젠간 너희들을 꼭 찾아갈게. 그럼 그때까지 안녕! 안녕! 아, 예. 아, 혼자 자비로 가셔도 되니까. 네, 약간 사전에 영상을 봤었는데 1대 솔라맨과 지금의 솔라맨. 네, 약간 체격 차이가 다르고요. 주름이 좀 다르고요. 네, 네 저분이 이제 네. 1대 솔라맨이고요. 1대 솔라맨. 제가 이제 2대 솔라맨. 아, 2대. 네. 저는 반대로 이 솔라맨을 하셔도 카리스마 있게 뭔가. 욕심나요. 아. 네, 그래서 3대 솔라맨으로 열심히. 2대를 빨리. 2대를 빨리 내치고. 네. 솔라맨 대사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아하, 틈틈이 네. 자리를 노리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카메라로 잡으면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확실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지금도 중이신가요? 아니요, 어제 치킨 먹었대요. 아, 오늘부터 먹고. 아,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펑펑마녀님, 악역이잖아요. 대역을 맡기가 좀 거부감이 들었다던가. 저는 원래 세세나 포키 역할을 생각했었어요. 네. 세세는 좀 똑똑해 보이고 똑부러져 보여서 네. 저 같아서 네, 생각을 했고 포키 역할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바로 펑펑마녀 역할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못됐게 생겼나 봐요. 약간 날카롭게 제가 생긴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녀를 제가 할 줄 알았어요. 성격 때문에요? 아니요. 뭔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키가 크고 약간 날카롭게 제가 생긴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를 마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세세를 주셔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딱 끝나면 이제 펑펑 물 좀 갖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펑펑이 저한테 극 중에 야이 돼지야 하는 게 있거든요. 야이 돼지야 가서 불 좀 켜고 와. 야 네가 해. 혹시나 배역이 바뀐다면 나는 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포키요. 포키요? 네, 이유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이 있기에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주제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뮤지컬다운 실력을 뽐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운 건 정말 싫어. 땀이 나고 숨 막히고 추운 건 더욱 싫어.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배고픈 것도 싫어. 어지럽고 손 떨리고 더울 땐 에어컨 빵빵하게 추울 땐 보일러 빵빵하게 에너지 공단의 김창석 이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왜 난 뺐냐. 아~ 많이 내리지 않았나. 네. 네 오늘을 약간 실망스럽네요. 하나, 둘, 셋. 뭔가요? 너무 예쁘다고.